시계 초침 소리. 지압기로 손가락을 누르며 중얼거리는 한 여인.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영화 틱탁 주민 시작합니다. 1년 전 아버지를 잃은 여진을 찾아온 건 기자인 종호. 제가 하겠습니다. 넘어지실 것 같아서. 여진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기자님. 1년 만에 연락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여진 씨는 그날 이후로 계속 혼자 지내셨던 건가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누구라도 오길 기다렸어요. 여진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지 1년 후. 저희 아빠 사건 사고사로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이라고 하면 종호는 범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산속에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짐승한테. 차라리 사고사였으면 좋겠어요. 요새 통 잠을 못 잤거든요.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손에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요? 손 마사지하는 거예요. 아,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손 한번 줘보실래요? 여기는 배꼽, 여기는 위, 여기는 대장, 발바닥. 속으로 좀 있었구나. 뭐지? 이 야릇한 분위기는? 여기는 췌장. 그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눈이요. 눈에 좋대요. 종호가 여진의 쇄골에 빠져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죠? 그리고 마치 어딘가를 응시하는 것 같은 여진. 타살이라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찰분들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종호는 여진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 벌을 받게 해주고 싶어요. 대체 왜 아빠를. 이미 끝난 직후에 대한 사건이라 아마 미친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잠깐 커튼 좀. 앉아 계세요. 순식간에 어두워진 집안. 여진의 표정 역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건 기분 탓일까요? 분명히 종호를 바라보던 여진의 눈빛. 왜 그러세요? 지금 기자님 무서워요. 아버님 되시는 김경수 씨가 산속에서 사망하셨죠. 까마귀한테 눈알이 뜯어먹힌 채로요. 무슨 의식이라도 치른 것 마냥 피를 토하면서. 우연히 피가 흘러내린 거라고 담당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형사들이 놓쳤던 게 그거라고요. 평소에 가지도 않는 산에 혼자 가서 갑자기 까마귀한테 습격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대낮인 오후 3시예요? 지금 미신 같은 걸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 뭔가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기자님이 솔직하게 대해주시면 저도 뭐든지 말씀드릴게요. 녹음기 같은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녹음기를 그냥 켜놓은 채 인터뷰를 진행하는 종호. 여진 씨가 생각하기에 또다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똑딱 소리가 들리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아까부터 장난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요.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요. 똑딱거리는 소리.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종호. 종호는 본능적으로 이 어둠이 위험하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여진은 아까부터 손가락으로 뭘 세고 있는 걸까요? 그날 얘기부터 해봅시다. 김경수 씨가 산속에서 사망한 날이요. 눈이 파묵힌 채로.
이모한테 선물하려고 이모네 가게에 갔어요. 그때 뭘 입고 갔죠? 후드티였던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초록색이었다. 약간 지퍼가 망가진 거요. 색을 기억한다고?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술에 필요한 거래요? 아까부터 여진이 응시하는 곳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시간인 3시가 다가옵니다. 왜 자꾸 시계 쪽을 보시는... 그냥 저 시계 가끔 울리거든요. 망가졌는지 매번은 아니고 가끔 울려요. 전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왠지 오늘이 그날일 것 같아요. 있잖아요, 기자님. 제가 눈은 안 보여도 귀가 좋아요. 우유 출렁거리는 소리, 기자님 눈알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도요. 이거요. 기자님이 원하는 대로 말해드릴게요. 저 녹음기에 대고. 말해보세요. 네? 아빠를 죽여버렸다고 말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버린 여진과 종호. 아니 왜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세요? 맨날 저희 집 앞에 차 세워두고 저 지켜보셨잖아요. 변태 새끼. 난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야. 세상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서. 지랄하네. 관음병 제주제. 솔직히 얘기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했다는 거 나 다 알아.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죽인 거야. 말해! 어떻게 말해! 대체 1년 전 여진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진에게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나도 날 보고 싶단 말이에요. 강다영 감독의 단편 영화 틱탁이었습니다. 올 여름 시원한 팥빙수 먹으면서 공포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인디그라운드 특별 기획전 여름밤의 악몽이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에서 열립니다.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이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포함한 참신한 공포 스릴러 단편 영화를 무려 13편이나 볼 수 있으니 독립영화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